레이셔널 넘버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제로를 기준으로, 여기도 제로가 있고 위에도 제로가 있죠. 제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 1, 2, 3, 4. 그러니까 뭐예요? 카운팅 넘버. 제로를 포함하면 홀 넘버가 되죠. 그 사이에 이렇게 0과 1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이게 프랙션이 되는 거죠. 4분의 1, 4등분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4분의 1, 2등분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죠? 2분의 1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칸, 두 칸, 세 칸 가면 2분의 3, 그죠? 2분의 4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리사이프로칼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이 있으면 3분의 2도 있다는 거죠. 3분의 2는 뭐예요? 0과 1 사이를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나눴을 때 그 중에 두 칸까지 가게 되면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분의 3과 3분의 2는 리사이프로칼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카운팅 넘버, 그죠? 카운팅 넘버, 홀 넘버죠. 그죠? 0을 포함했으니까. 0을 포함하는 홀 넘버에서 앞부짓이 있는 거예요. 그죠? 3의 앞부짓은 마이너스 3, 그죠? 5의 앞부짓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을 합치게 되면 레이셔널 넘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으로 왼쪽으로도 쭉 그대로 만들어 놓는 거죠. 대신에 부호는 반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인티저의 개념과 같이 프랙션 역시도 좌우 대칭이 되게끔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가 되게끔 하는 것이 레이셔널 넘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포함되어 있는 마이너스를 포함한 분수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20. 레이셔널 넘버는 분모가 제로가 아니기만 하면 뭐든지 됩니다. 인티저 뭐든지 가능해요. 인티저는 뭐 0도 있고 1, 2, 3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모가 제로가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니까, 이 지금 두 개 쌍의 분수가 있죠. 한 쌍의 분수가 있죠. 좌우. 여기도 한 쌍의 분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 한 쌍의 분수 좌우가 서로 같은 의미인지 다른 것인지, 즉 이퀄한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잠시 멈추었다가 판단해 보십시오.